그럼 지금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있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장 염태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요즘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의 강정화 상임대표님, 그리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스스럼 없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종환 학장님, 예, 토론회를 이끌어 주신다랬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윤철 교수님, 예, 같이 참여하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시장을 하고 있는 여주의 이양진 시장님과 또 안성의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예,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계시다는데, 예, 함께 참여하시는 이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운 감염병 관리 체계와 함께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수원시의 민효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원시 역시 염태영 시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효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회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님 일정이 계셔서 참석지 못하고 제가 대신 우리 수원시 그동안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그런 결과 또 내용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원 시민과 함께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746일의 방역 대응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대응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제대본이 구성되어서 오늘까지 746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네. 최근 6개월 수원시와 전국 그리고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수원시는 2월 8일 기준 총 22,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매월 1,500명 내외의 환자 수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여 지난달에는 5,400명까지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7일간 일평균 지역 확진자는 908명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코로나19 발생률입니다. 수원시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 118만여 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888.97명으로 경기도 2,423.97, 전국
2094.96과 비교 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653명인 여주시에 이어 수원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치명률은 확진자 22,360명 중에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0.68로 전국 0.64%, 경기도 0.67%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0.5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확진자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수원시 구별 4개 구 중에 발표 현황표에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권선구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통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8%, 30대에서 50대까지 각 1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과 또 2021년 가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취약전 아동과 또 각급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중점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 유형별로는 가족, 지인, 동료 등 확진자 접촉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앞서 언급한 학교 학원 접촉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해서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상은 33%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속 대응과 민간협력 두 가지 방역 원칙을 토대로 추진해온 수원시의 방역 대응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감염병 대응 방향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방역 경험을 발판으로 수원시는 신속한 대응과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역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첫째 사례로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17일부터 2개동 총 41실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준비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대비하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추진하였으며 차단과 격리에 2020년 상반기 우리시 감염병 대응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해외 입국자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안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검사 귀화까지 수원시가 전체 이동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선거 연수원 이용 인원은 920명이었고 안심 귀화 서비스 이용자는 약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자 가족 안심 숙소 관내 호텔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격리 기간 동안 입국자 가족이 관내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97세대 총 1,283명이 안심 숙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입니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확진자 해외 입국자 격리 자가 검사 등 긴급한 이동을 해야 할 때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대 규모로 법인과 개인 택시를 선별하여 기사를 지정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승무원과 이용객을 위한 세부적인 자체 운영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교통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590명의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초기자체도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염태영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에서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 5년 만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자체 채용한 역학조사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 대응입니다. 수원시는 일명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 수원 화성 간 협약 또 용인 수원 간 협약 등을 맺었습니다.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 민간 협력은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단체, 유관기관, 자원봉사기관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 분야 단체가 참여한 굿모닝 메디포럼, 수원시 의사회의 선별진료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민간 협치를 통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수원시는 적극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 방역 활성화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발표되었던 2021년 11월 우리시는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시민참여방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범시민운동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공직자와 시민 대상으로 코동이의 활용 안내 등 수원시는 시민참여형 방역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전국을 휩쓸었던 마스크 대란을 지역의 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나눔 마스크 제작, 민간과 국내외 자매 도시들의 마스크 기증, 또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업체를 찾아가서 현장 구매로 8만 5천 매를 확보하는 등 위기의 순간 공직자와 지역 시민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나눔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 투명한 언론 보도와 SNS 소통입니다. 수원시 746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은 현재 2,793건 보고되었으며 신속한 대시민 홍보 대응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8만 3,545건의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97%, 1,161억 원을 단 7일 만에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약 31만 건의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 1,597건, 자치 행정명령 26건 등 수원시는 전 공직자가 방역의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리 수원시 대응 현황입니다. 수원시 4개 보건소에 총 11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총 16,598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자가검사 키트 양성 500건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34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건수 대비 최종 확진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변경된 역학조사 방식을 현장에 즉각 도입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재택 치료자 관리 부분입니다. 수원시는 2월 9일 기준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2,031명이며 누적 인원수는 11,217명입니다. 수원시 재택치료협력의료기관은 5개소 최대 관리 인원수는 2,550명입니다. 2월 10일 어제부터 수원시 재택치료추진단은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1계단 상계팀 46명의 인원이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군 접수관리, 재택치료안내, 기초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의약품지원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우리 지속적인 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746일의 여정을 몇 장의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양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확진자 수 발생 현황을 달력에 표시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재택 치료자들에게 배부될 건강키트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수원시 공직자, 또 의료계, 시민들, 유관기관 등 코로나19 대응 202일의 그런 생생한 모습들을 수원시는 이 백서로 담아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코로나와의 긴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하여 수원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 코로나19 746일 대응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